프리스타일 한소리 랩. 2021년 새해 시작부터 주식시장 코스피는 3000을 넘어서고요. 집값도 계속 오르고 가계부채도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 지금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빚내서 일명 영끌에서 투자하는 것은 아주아주 위험하고 나쁜 방법이라고 하죠. 하지만 누구나 돈은 벌고 싶은 법인데요. 자, 오늘 불금행 국악 판소리 랩, 나의 재테크 소망 후회 돈 타령을 주제로 소리꾼 박자희 씨와 래퍼 안태훈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도 돈 그러니까 좋아하시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렇죠. 필요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살려면은 당연히 필요하니까. 네. 자본주의에서 네. 뭐 그 질문은 그렇죠. 굉장히 좀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질문이 어떻게, 답이 나와서. 그러면 두 분은 저기 재테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 웃음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 아니, 저 일단은 네. 수에 대한 개념도 좀 약할 뿐더러 아. 소? 수 숫자 아, 수. 숫자에 네. 대한 개념도 약하고 네. 그런 거 진짜 잘 모르겠어요. 재테크에 어렵고. 관심이 없다. 관심 없으세요? 아니, 관심이 없진 않은데 선뜻 발을 담그기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 보이는 라디오 보면서 저기 카메라 손 한 번만 흔들어 주세요. 왜요? 갑자기 왜? 아니, 그런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니, 그나저나 지금 박자희 씨가 마이크 잡은 김에 네. 사실 이제 그 자리가 우리 이광복 씨 자리였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알죠. 잘 알고 있죠. 원래는 이제 네. 광복 씨가 고정해서 쭉 갔었었는데 네. 장기 공연 뭐 준비한다 어쩐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대체로 하다가 네. 이번에 희소식 있죠, 자희 씨? 희소식이죠? 네. 네, 제가 어떻게 고정으로 굴러온 돌이 박인호를 빼내게 고정이에요. 저는 이때 저는 태훈 씨의 눈을 봤거든요. 네. 웃고 있네요. 아, 그래요? 아니, 강복 씨가 이제 못한다는데 웃고 있어요. 아니, 아닙니다. 이게 뭐죠? 아, 강복 씨, 아, 못 본다니까 너무 섭섭하네요, 진짜. 근데 왜 웃었어요? 아니, 그거 약간 오해. 오해입니까? 네네. 아, 제 눈이 이상하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 네. 바투의 상사지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제 네. 정식으로 코너지기가 됐으니까 네. 앞으로의 어떤 각오 한마디 안 들어볼 수가 없네요. 아, 네. 어떻게 제가 또 고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붉은 앤 국악. 자, 코너지기가 코너명을 몰라. 붉은 앤 국악. 네. 네, 두 명 DJ분과 함께 그리고 태원 씨와 함께 잘 한번 재미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자, 감사하고요. 앞으로 네.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우리 태원 씨도 재테크 네. 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니요, 제가 그 재테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뭐 보는 대로 쓰는 스타일이라. 아. 통장에 지금 잔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아. 주제를 누가 선정한 거죠? 두 분하고 전혀 관련이 아니, 없는 주제예요. 그런데 제가 네, 또 주위에 하는 친구들이 되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요? 그 주식 요즘에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어느 정도 그냥 옆에서 들어서 아는 얘기는 좀 많습니다. 아, 다 벌었답니까? 다 좀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야 돼요? 다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 지금 하세요? 두 분은? 저희 같은 경우 상원 씨는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을 소액으로 조금씩은 하고 있었어요. 한 근데, 1억씩 넣고 소액으로 그 정도는 진짜. 해야죠. 소액이니까. 네. 간단하게 그냥 네. 네. 대박. 살짝은 아기도 태어났고 집 사야 되니까 네. 이제 살짝. 껌값이죠. 그래가지고 소액으로 하는데 근데 이게 말이죠. 코스피가 아무리 3천을 찍었다고 하더라도 네. 번 사람이 있고 이런 그 사람이 또 있어요. 동영 씨가 있어야 다른 분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다들 나한테 감사한 줄 알아요? 여기서 방송하고 아내는 저기 나가서 공연 맨날 해가지고 다 남 주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진짜 아주 소액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본전이고요. 네. 상화 씨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또 관심이 관심은 있죠. 관심은 있잖아요. 네. 관심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관심만. 네네네. 네. 관심 정도만 있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재테크에 그래도 관심 정도는 있는데 두 분은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주제를 왜 정한 거죠? 아, 근데 부모님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제가 그 부모님이 그 제가 어릴 때 그 주식을 해가지고 예. 돈을 좀 잃으신 적이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 저희 집 약간 가문이 주식을 하지 말자 이런 거라서 저희 집도예요. 그때가 아마 네. 또 주식 붐이 일었을 때일 네. 거예요. 그래서 그 IMF 오기 전에 맞아요. 어릴 때부터 주가가 굉장히 맞아요. 오기 전에 광복 씨 오랜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 광복 씨요? 아니요, 태훈 씨. 태훈 씨. 태훈 씨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네. 나 그... 가요? 아니 계세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주식하지 말아라는 네. 것도 다 이유가 있긴 있다. 네, 네. 아, 그래서 그런 네. 말씀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좀 새기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 겁이 나서 저만 사실은 그러니까 안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네. 주위에선 다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네. 또 세상이 또 변했고 네. 또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최근 주식시장을 보면 기관들은 계속 매도하고 있고 팔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받아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약간 불안해 보이긴 해요. 이건 저 개인 의견이고 그래서 뭐 남들 다 한다고 쫓겨서 그쵸. 들어가는 투자는 좋지 않다. 이건 그쵸.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한데 어쨌든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오늘 어떤 돈의 생각들, 철학들 그렇게 깊이 있을 것 같진 않지만 여러분들도 많이 소리로 랩으로 좀 표현을 해주시고 네. 자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돈 타령 마구마구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소망, 뭐 후회, 뭐 재테크 여러 가지 재테크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험도 좋아요. 네. 나 잃었던 경험 혹은 네. 벌었던 경험도 네. 좋고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태훈 씨 가이드 랩부터 먼저 들어봐야겠죠. 제 랩부터 들어볼까요? 그럼 뭐 항상 그려왔는데 그러면 뭐부터 합니까? 네. 뭐부터 할까요 그러면? 아 오늘 가이 씨 소리부터 한번 듣는 거 어떨까요? 그래요? 왜요? 오늘 준비 못하셨어요 태훈 씨? 네. 바로요? 그 그냥 가희 씨 좀 된 기념으로 이제 정식으로 아 진짜요? 왜 이러는 이렇게 걸까? 갑자기 훅 들어오라고 그러니까요. 나 시험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본좌다 이런 건가?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래요? 코너 지기가 하자는 대로 네. 예 코너의 주인이니까 자 가희 씨가 먼저 한번 가보는 걸로. 태훈 씨가 지금 요구해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자이 씨에게도 요구권이 하나 생긴 겁니다. 네. 이따가 불 씨에 뭐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네. 그러면 자이 씨 먼저 뭐 문자 들어온 거 있죠? 네.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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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걸 해주시겠습니까? 많이 당황한 것 같죠? 네, 당황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거 붉은 이어라 님께서 네. 보내주신 걸로 네. 약간 군밤 타령으로 네 보내주셔서 그걸로 그냥 가볼게요. 근데 군밤 타령이 말이죠. 네. 이거 가사 맞춰서 부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은근 어렵습니다. 나도 진짜 불안하네요. 자, 네. 불금이어라님의 소리 가봅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단톡. 방에도 주식 바람 안 하면 바보 바보래요. 나만 안 해 주식 한번 해봐야 하나. 얼마 있냐 피투해야. 어머나 그건 좀 무서워요. 재테크 시대 재테크 남들 어쩌 나 궁금하다 에헤. 따라할까 그러다가 폭망이지 폭상 망해버리지 소처럼 일이나 계속 성실히 하자. 잘했어. 좋았습니다. 지금 놀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박자이씨로 놀리는 거예요? 박자이째 제가 이제 방금 레슨을 받은 겁니다. 아니 그나저나 네. 이 문자를 네네. 그 노래 안에 그래도 다 우겨 넣었습니다. 네, 우겨 넣었어요. 진짜 우겨 넣었어요.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었을 법했는데 네. 잘 우겨 넣어서 끝이 마무리가 잘 됐고요. 그러니까 네? 이 말씀도 정말 공감이 되는 게 네. 이를테면은 몇 년간 열심히 조금씩 정말 저축해 놓은 거 이를테면은 더 이제 불려보겠다고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 했다가 깡통 차고 막 반토막 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냥 에휴 지금처럼 소처럼 일하자 맞아요. 뭐 이런 네. 결론이 또 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제 네. 주변에도 있어요. 저희 친삼촌이 정말 사업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현금을 버셨어요. 네. 동대문에서 신발 장사를 하셨고 당시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때 그때 동대문에서 신발 사는 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네. 그때 많이 현금을 보유를 하셨으나 주식으로 마이너스가 돼버리셨어요.
사실 너무 마음 꺼내기 이게 마음이 아픈 말인데 이런 네.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굉장히 많아서 주식에 대한 두려움도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게 공부를 정말 꾸준히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네. 주식도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일확천금을 바라면 안 된다. 그렇죠. 네. 리스크가 너무 큰 데에 투자하면 안 된다. 요행을 네. 바라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태훈 씨 거 들어봐도 될까요? 네네. 오 다행이다. 어, 나 와. 오늘 못 듣는 줄 알았잖아. 와 진짜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자 가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가사. 네. 아유 좋습니다. 어 돈 돈 또 돈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한번 음악을 먼저 좀 들어볼까요? 네. 던져라 장단. 돈 돈 돈 돈 돈이 돈을 낳고 돈이 돈을 벌어 돈만 있으면 걔도 멍청지라 돈이 다가가 아니라도 눈이 가고 손이 가 세상이 그렇게 도니까 돈에 눈이 도니까 돈 앞에 상처 놓고 돈 앞에 장사 없네 첫 마디에 말도 한양 빚을 못 갚네 사람을 지배하는 돈님에게 숭배 머슴이 된 사람들에게 못선 일이고 미천 긁어 모아 투자한다 주식에 미천한 인생을 싹받고 주식에 2021년 새해부터 초식에 켜놓고 어린 친구들도 올인 교훈을 준 채 개미와 배짱이 감명과 다슴으로 진짜로 개미 된 내 비리 부는 사나이 화살표 따라 모두 살펴 가수 그 끝이 어딘지 몰라도 난 배짱이 노래나 하련다 똥배짱이지 뭐 굶어 죽으면 어때 그냥 그 전까지 행복하게 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돈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 나 잡아먹지 뭐 당장 현금은 없지만 내겐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금이야 24K 같은 24시간 집에 가서 왕처럼 쓸래 내 바람은 부가냐 그저 부는 바람이 좋을 뿐 가진 게 영원이라고 해도 청춘을 영원처럼 살다 갈래 욕심 집착 탐욕 번뇌 육신을 덮은 허영을 벗네 하지만 여러분 돈은 꼭 필요합니다 바투의 상사디야 여러분 저처럼 노래만 하다가 겨울에 얼어 죽지 마시고 모두 부자 되세요 이야 이게 핵심 메시지네. 예. 결론은 이게 핵심 메시지야. 아, 그렇습니다. 자기의 철학은 자신 있게 랩으로 했는데 네. 네. 마지막에 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네. 당연하죠. 네. 망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한 네. 어떤 네. 나레이션이 아, 확 와닿았습니다. 네. 아 그래도 대충 지금 가사를 쭉 써주셨는데 네. 네. 좀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태훈 씨가 생각하는 돈의 어떤 정의? 돈이요. 네. 아 제가 저는 솔직히 그 네. 남들보다는 돈 욕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적다. 네네. 네. 그래서 그냥 딱 먹고 살 정도만 혼자서.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별 아마 많은 예술가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내가 버는 만큼만 네네. 이게 잘 쓰자 이런 생각들. 그러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사실 자본주의 안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네, 불리한 삶도 살기도 하고. 근데 그 이사철 되면 항상 좀 그런 생각이 들죠. 나도 집 있었으면 좋겠다. 2년마다 이사 다닐 때마다 아. 가격에 맞춰서 또 다니다 보니까. 네, 그렇죠. 네네. 집을 보면 딱 아 내 수준이 이 정도구나 이 사회 안에서 이걸 현실을 직시하게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태훈 씨가 만들어온 돈에 대한 어떤 생각들 돈 타령 한번 듣고 왔고요 여러분들의 문자로 이제 슬슬 한번 소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5189님의 문자로 제가 업무리로 또 한번 해볼까요? 네, 아유 뭐 짧고 강렬하고 네. 소리로 짜게 딱 쳤네요. 뭐 긴 걸로 할까요? 아닙니다. 아니 다른... 뭐 딴 걸 제가 딴 걸로 할게요 그러면. 아이 우리 상화 씨는 뭐 청자도 빚어내는 사람인데. 아 그렇죠. 청자 얘기 그만해요. 그거 지난 그거 끝난 거야. 아, 그래요? 아 왜 이렇게 사람 집착을 해요? 아, 저는 이게 상화 씨의 소리 철학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려 청자. 그거는 지난 주까지고. 오늘은 그럼 뭘 빚나요? 아 뭘 빚어 빚. 네. 알겠습니다. 빛이나 없었으면 좋겠다. 아, 예. 어깨할 라인. 라인. 아, 좋은데요? 이거 은행비 이거 언제 갚냐, 이거. 그래도 내 집 마련하셨잖아요. 자. 절반은 은행 거예요. 저 말씀드리잖아요. 대출은 아무나 받나요? 맞아요. 예. 요즘에 능력 없으면 대출도 못 받아요. 대출 아내 꼴로 받은 거예요. 나는 대출도 안 돼. 아, 우시겠어요. 자, 원래 대출은. 하시는 게. 네, 대출은 안 되지만. 자, 작창은 가능합니다. 소리로 한번 풀어주시죠. 네. 에이. 에이. 장단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돈이 아. 돈을 버는 세상 아. 없어도 탈 많아도 탈이 나고 아. 욕심은 끝이 없어도 올 때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데 적당히 베풀 줄도 알면서 살아가세. 이 안이 졸소냐, 이 안이 졸소냐, 더불어 살아가세. 이렇게. 네. 좋습니다. 와우. 깔끔하네요. 네. 깔끔하죠? 예. 네네네. 잘하십니다. 흠잡을 데 하나 없는, 네, 그런 작창이었습니다. 제가 안 받아주면 어쩌려고 계속 그런 얘기 하는데. 아, 정말 벽치고 싶습니다. 네. 네. 아, 돈을 버는 세상, 없어도 탈 많고, 탈이 나도 욕심은 끝이 없다. 이런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너무 많은 거는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만한 그 큰 돈을 관리할 줄 아는 마인드, 그릇이 된 사람들이 이게 하는 게 좋지. 자칫. 그 로또에 당첨돼서 오히려 불행해진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많잖아요. 어, 태훈 씨 말씀처럼 좀 적당하게 살 수 있는 만큼만 있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4042님의 문자를 가지고 한번 소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다 이러면서 남겨주셨는데 저는 중중몰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중몰이. 돈에 대한 개념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엔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는 과정이 너무나 귀찮아지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돈은 아주 잠시 통장에 머물렀다가 빠져나가고 텅텅텅 텅장이 되어버리는 현실. 점점 숫자에 약해지는 건 신용카드의 폐해. 올해엔 현금을 차곡차곡 지갑에 넣어두며 현금 계산 생활화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깔끔하네요. 그렇죠. 네. 네. 예, 진국이 나왔습니다. 네. 곰탕 같았죠. 곰탕 같았습니다. 네. 아, 너무 좋았고요. 너무 깔끔하게 정말 네. 진국 문자 하나 보내주셨는데 선물 하나 드리시죠. 사골 곰탕 같은 문자 보내주신 4042님 곰탕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게다가 번호도 사골곰탕 4042예요. 아, 그러네. 자, 주소와 성함을 문자로 보내주시고 네. 어떠세요? 자이 씨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쓰세요? 쓰죠. 쓰는데 저도 지금 이거 사연 주신 분처럼 네. 웬만하면 현금을 조금 쓰려고 그러니까 생활비에 반절은 현금으로 쓰고 웬만하면 카드는 좀 덜 쓰려고. 왜냐면 카드를 막 쓰다 보니까 내가 얼마 썼는지 정확히 맞아요, 잘 맞아요.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금을 좀 네, 생활해야 되겠다. 저도 신용카드는 이게 쓰자마자 바로 청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음 달에 청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쓸 때 어느 정도 썼는지를 맞아요. 체감이 안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러다 이제 다음 달 되면 내가 그쵸. 이렇게 많이 썼다고? 맞아. 항상 이런 반응이 네. 되죠. 그 자희 씨도 카드 포인트 많이 있으시죠? 많이 써야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바꾸 이제 생겨가지고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제가. 에이, 정말 경제 문외한이 와가지고 진짜 몰라요. 아 지금 돈 타령을 하는데 경제 문외한이 왔어요. 음악 듣죠? 좋습니다. 자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는 돈 타령 듣고 올 텐데요. 한승석의 소리입니다. 이놈의 행실이 이러하여도 사람들이 이놈한테 얼빠지고 넋이 나가 너도 나도 이놈을 못 만져서 안절부절 좌불안석 아주 환장에 난리가 났는디 이놈이 잠시 궁둥이로 앉았던 방석에 서로 앉고 싶어 우르르르르르 몰려드니 그게 바로 봄방석이요. 요놈 가래침이 마른 하늘에서 벼락처럼 떨어질 양이면 나도 좀 맞자고 애걸복걸 안 달라니 그게 바로 돈벼락이며 요놈이 주는 것은 독약이라도 그저 날름날름 받아쳐 먹으니 그 독이 바로 돈독이요. 요놈을 모셔두고 흰놈은 검게 빨고 검은
똥은 희게 빠니 그게 바로 돈세탁이라. 돈방석, 돈벼락, 돈독, 돈세탁에 못 이겨. 무사람들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히고 정혈이 막혀 죽는구나. 돈이로구나. 돈이야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난 사람은 더 잘난 돈. 이리 보면 너였군 돈, 저리 보면 죽일 놈의 돈. 이놈의 돈아 알아둬라. 사람 나고 네가 낫지, 너 나고 사람 낫느냐. 태초에 세상이 너를 낸 뜻은 천지간 둥글 여기저기 돌고 돌아. 세상사 인간살이 두루편한 개함이거늘. 내 무슨 심사로 돼 못나고 약한 놈 없이 여기고 힘세고 잘나고 구리고 있는 놈만 떠받들고 무사람을 현혹하야. 양심도 팔고 절개도 팔고 염치도 수치도 영혼도 팔아. 은내 나라로 들어오더니 널로 하야 품은 절망, 널로 하야 쑤순 우화를 네가 어찌 하려느냐. 한승석의 소리로 돈타령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가 판소리에서 돈타령은 많이 불러봤지만 돈에 대해서 이렇게 게다가 방송 중에 생방송에서 돈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네. 좀 드문 일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 돈 뭐 그 뭐야 재테크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느낌들 계속 아, 가사로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비트 깔고 한번 가봐야겠죠. 한번 네, 비트를 한번 깔아놓고 가볼까요? 아 지금 이 오늘 할 때 우리 자희 씨 네. 오늘 혹시 랩 됩니까? 혹시 진짜로 물어보는 너무 겁니다.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당연히 해라가 아니라 네. 혹시 이런 것도 생각 있으십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아 살짝 해볼까요? 네. 도전은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도전? 또 엉망진창이 네. 될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느낌이 예전에 언머리 하고 나서의 그 느낌. 약간 자신이 없어요. 네. 저희도 하잖아요. 네. 저도 막 랩을 하는데. 아니, 많이 하셨었잖아요. 잘하시고. 근데 한번 해볼게요. 해본. 알겠습니다. 네. 뭐 중간에 또 아 어떻게 해? 한번 또 나올 네. 수도 있고요. 네네네. 자 그럼 비트 몇 번으로 갑니까? 네, 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1번 비트를 깔고 여러분들의 돈에 대한 철학들, 생각들을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던져라 장단. Yo, 그때 넣을 걸, 그때 뺄 걸,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옆에 좀 먹으면 배가 됐는데 내 인생 좀 먹는 오른손이 쪼가리 치고 있을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치고 빠질 걸, 난 이 하지를 말 걸. 떠나갈 때를 모르는 갈대 위로 비보란 말. 나 무슨 난리야, 후회. 나 하고 있지, 곤두 박질 치고 있는 그래, 그예. 몸도 박질, 각오가 됐어. 옷 쏟아 꺼내가라, 장기 투자. 바닥을 친, 너와는 다르게 남들은 신나서 손바닥을 쳐. 이건 물린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개미 약 먹고 정신 차려. Yeah, yeah. 와 이거 혹시 돈이 돈을 부른다는데 내 돈은 어디에 있는지 기본금도 없어서 지식이며 재테크며 아이 쇼핑 아이 쇼핑. 학교에서는 왜 부동산을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가다 못해 전세 계약하는 법, 경매시장 보는 법, 그리고 주식하는 법 왜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가요 빠른
20년인데 그때라도 배워둘 걸 이제 후회 막심입니다. 사줬던 주식이 약간 올라팔았어요. 팔고 난 이상한 가를 치네요. 아이고 배 아파. 이런 게 상대도 박탈감이라고 하면 욕먹겠죠. 가지고도 거 갖지 못한 듯한 요상한데 모르겠네요. 남들 하니까 나도 해볼까 싶어. 알지도 못하는 주식까지 마세요. 오, 오. 정말로 하고 싶다면 작은 쌈짓 돈으로 공부부터 하세요. 오, 전 투자 전문가들은 빚이 있다면 빚부터 갚으래요. 와 이거 못하겠다. 아, 진짜로. 아, 이게 훨씬 좋아요. 훨씬 그래요? 좋습니다. 네. 와우. 그리고 이제 딱 들어보니까 자유 씨가 노래하던 풍을 네. 그냥 비트 안에 지금 넣어서 지금 해주신 거잖아요. 아, 노래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 훨씬 느낌 좋습니다. 예. 느낌 좋았어요. 내가 난 알아요 이후로 랩을 나는 난 처음 해본 것 같은데. 어, 난 알아요. 어떻게 부르는 거죠?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날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와우. 우리 다 같은 세대. 옛날 사람. 진짜 옛날 사람. 어, 우리 자이 씨 랩에는 항상 애드립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는 거 같아요? 이게 뭔가 이게 공실공실하게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본래로 또 돌아오냐. 아, 근데 다들 어떻게 이거 안 씹히고 이렇게 잘하세요? 아, 이거 저는 주식 랩 오늘 하는데 네. 그 친구가 주식 한 친구가 있어요. 그 네. 친구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가사를 썼었거든요. 네. 아.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니까 랩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아, 내용이 굉장히 좋았어요. 내용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아, 네. 그때 넣을 걸, 그때 뺄 걸, 그때 네. 살 걸, 그때 팔 걸. 옆에 종목은 몇 배가 됐는데 내 인생 좀 먹는 너는 종이 쪼가리. 쥐고 있을 걸, 조금만 더 참을 걸, 치고 빠질 걸, 아니 하지를 말 걸. 떠나 갈 때를 모르는 갈대 위로 비바람 몰아치네 이게 무슨 난리고. 아, 이게 지금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게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그렇고 언제 살지 그리고 언제 팔지. 그리고 팔고 나면 꼭 오르고 사고 나면 떨어지는 이 변하지 않는 법칙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진짜 고생을 하시거든요. 매일 그 화살표만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주식 사신 분들이. 그쵸? 그래서 주식에 너무 큰 돈을 투자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다고 하죠. 근데 그거 보면 안 된대요. 아, 그냥 그래? 잊어버리고 있으라고 하시던데. 맞아요. 워렌 버핏이 그런 말을 했죠. 네, 네, 네. 그 정도는 알아요. 아, 다 한 겁니다. 아, 그래요? 깨알. 깨알 정보. 사놓고 그냥 잊어버려야 돼. 네. 네. 그러면 이제 휴지 조각이 돼 있는 거죠. 나중에 들어갔더니 마이너스 50%. 잠깐만. 반토막. 어, 뭐지? 내가 여기 넣어놨었는데? 이거 어디 갔지? 어, 내 거 다 어디 갔어? 어, 나 분명 얼마 네. 넣어놨었는데. 한참 뒤 들어가면 이제 상장 폐지. 아, 네. 최악이죠. 아, 아무튼 재밌네요. 투자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까요? 좋습니다. 네. 아, 고영렬의 소리 두 번째 달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춘향가 중에 돈 타령 듣고 올게요. 가진 돈 우리 공명이 붙은 곳
고영렬의 소리 두 번째 달의 연주로 춘향가 중에 돈 타령 듣고 왔습니다. 아, 네. 또 이어가 볼까요? 예. 아, 불금이어라 님께서 우리 자이 씨의 랩을 아, 갱스터 랩 스타일이라고. 갱스터 랩. 아, 막 던진다고? 네. 마음에 든다. 네. 아, 요렇게 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럼요. 네, 계속 하는 거니까. 그리고 평소에 랩을 뭐 난 알아요 이후에 랩을 하셨으면 적어도 20년은 넘었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 엄청 훌륭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또 랩으로 한번 더 해볼까요? 좋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네. 자, 이번에 그러면 다른 비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자, 비트 주세요. 던져라. 장단! 너도 나도 번듯하게 살고 싶어서 제가 돈을 번듯 나도 벌고 싶어서 눈만 희번득거리고 말 못하는 심장만 벌렁벌렁 본론부터 말하자면 나 같은 놈은 절대로 돈을 못 벌렁 볼장 다 본 장에 입장하는 순간 꼬이는 장 투잡해서 열심히 번 돈 투자해서 날릴까봐 눈을 뜨자마자 조마조마해 어서 빨리 여길 뜨자여 나가려니 올라가고 있어 보니 내려가네 뭐가 이상한가 보니 나 빼고 전부 상한가 하루살이님이 yeah. 보내주신 문자 하트 쳐서 돈 잃으면 배포 한잔하라고 조금이라도 주는데 주식해서 돈 잃으면 개뿔 아무것도 없다 재택기는 가족에게 잘하면 돼 이게 바로 재택구야 이것들아 이게 바로 재택구야 이것들아 고스피 3천에 돈 벌었다는 친구 나만 없어 주식 나만 없어 오오 친구 부용담 친구의 친구 부용담 아오 이런 상대적 박탈감 느껴 지금이라도 살까 무슨 돈으로 살까 비투를 해봐야 할까 미친 짓이네 에에. 주식을 안 하니 나만 손해보는 이 느낌적인 느낌 하지만 어쩌겠어 각자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인생을 사는 거지 오오오 대학 때 알바해서 번 500만원 아빠한테 맡기지 말걸 주식으로 불려주신댔는데 아빠한테 맡기지 말걸 20년 지난 지금 그때 날아간 돈 이만큼 키워주심에 감사한 걸로 마음에 의한 삼고 있지만 아빠한테 맡기지 말걸 아빠한테 맡기지 말걸 맡기지 말걸 맡기지 말걸 경제관념 없어 결혼 후에도 돈은 신랑에게 맡겼는데 또 주식한데 맡기지 말걸 맡기지 말걸 아빠한테도 남편한테도 남편한테도 맡기지 말걸 공부해야 해 공부해야 돼 나의 공부 재테크 공부 맡기지 말걸 맡기지 말걸 맡기지 말걸 맡기지 말걸 자 여기까지 본인 거는 본인이 해야 돼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0464님의 문자가 오늘 마지막 문자로 적합했어요. 맡기지 말걸. 누군가한테, 그러니까 투자 전문가한테 맡겨도 이게 사실 맡기고 나서 그냥 신경 안 써버리잖아요. 이것도 사실 좀 잘못된 것 같고. 자기 돈은 자기가 공부해서 책임지는 것. 이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야 원망도 없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바람직하게. 본인 결정이니까. 아, 오늘 재밌었는데 두 분도 오늘 뭔가 재테크 얘기를 하다 보면서 좀 관심이 생기셨나요? 어떻습니까? 네, 좀 공부를 조금 해볼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네요. 나만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알고 안 하는 것과 몰라서 못하는 것도 다른 그쵸. 개념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 자본주의 우리 사회체제를 바꿀 수 없다면 자본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거 저도 그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태훈 씨는 어떻습니까? 저요? 아, 저는 안 할 겁니다. 네. 반듯하게 난 나의 철학을 밀고 가겠다. 네, 주식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 돈 많이 보십시오. 네. 정말 존중하고요. 네. 들어오셔야지 다른 분이 돈을 버는데. 아니 정말 그러니까 상화 씨 돈 좀 벌겠다. 들어와야 그거를 가지고 제가 상화 씨 눈빛을 보고 안 들어가니까 아, 선우 하나 과자도 놓쳤네요. 사주고 뭐라도 사주는데 내 주식은 누구한테 떠넘기지?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내일 들어오나요? 아 그럴 것 같은데요. 예스. 오늘 재밌었고 두 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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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돈 얘기하다 보니까 또 정보 하나 드리자면 직장인들은 오늘부터 연말 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카드 공제가 최대 330만 원까지 된다고 하네요. 네, 민간 인증서도 가능하고 간소화 서비스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연말 정산 꼼꼼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파트의 시대 파트의 상상입니다. 다음 주에 봬요.